일단은 4분의 x 곱하기 1분의 y 제곱은 1 이상. 그래서 정문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급격하게 얘가 2 이렇게 거의 직선에 가깝다고 맞나? 얘는 반지름은 3이니까 여기가 A인데 이게 3될 때가 되겠나? 여기 3이 될 때는 그러니까 왜 이게 만약에 쌍곡선이 이렇게 되면 요때가 3일 때가 제일 크다고. 근데 얘를 기울기를 2분의 1로 잡아준 이유는 여보단 여가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. 그 말은 이 두 개가 서로 접한다고. 그렇지. 그렇지. x제곱 빼기 4x 4y 제곱은 4하고 x 빼기 a 제곱 y 제곱은 9하고 이게 접한다고. 그럼 소거를 하면 어떻게 돼? x 빼기 a 제곱 저는 4분의 x제곱 빼기 4는 9. 4 곱하니까 5x제곱 빼기 4니까 8ax. 따라오고 있나 지금? 4a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0은 0. 판별 뒤를 쓰면 16a제곱 빼기 20a 제곱 더하기 ac니까 200인가? 그러니까 a 제곱은 마이너스 4니까 50인가? 마이너스 4a 제곱이. 그래서 답이 50.